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 2기 위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도록 공석 상태인데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지역 내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근거해 구성 운영되고 있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국무총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유족 대표,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연직 위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위원들의 임기는 모두 2년. 그런데 정부 여순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1월 21일로 만료된 지 한 달이 넘도록 2기 위원 구성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측은 그동안 총리실에서 위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연됐다며 2주 중에 위원 위촉까지 마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이제 협의가 좀 늦어진다 보니까 그래서 총리실. 네. 이번 주에 할 때 위촉장 전달하고 바로 회의를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현재 중앙위는 실무 이유가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를 받은 7,400여 건 가운데 560여 건을 최종 의결한 데 그친 상황. 2기 위원들의 선임까지 늦어지면서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멈춰 지난해 말 실적에서 단 한 걸음의 진전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족 계측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향한 정부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여순법이 완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매우 지금 고령의 유족분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와 함께 유족들은 그동안 여순사건 법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하던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총선 출마조차 불확실한 상황이 되면서 더욱 크게 동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 공표된 지 벌써 3년여가 다 돼가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여전히 넘어야 할 난관들은 산적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